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한층 더 도톰해졌는데요. 금요일인 6일도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일보다 더 낮아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나가실 때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아침부터 5도 안팎의 낮은 기온을 보이며 다소 춥겠습니다. 특히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낮 동안 기온이 올라 선선하겠지만 해가 지면 금세 다시 서늘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하여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양천과 김포 10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과 연천 21도, 의정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 밤부터 강원 영동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 8일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전남권, 경남권,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의 가을 날씨로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해안가에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으니 해안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부터 10월 11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8도에서 17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요즘같이 기온 변화가 큰 날씨에는 기관지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생강차나 모과차같이 따뜻한 성질이 있는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